두 손 앞으로 뻗고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서 뒤꿈치 들어볼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열어서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 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서 뒤꿈치 드는 게 힘드신 분들은 한쪽 다리씩 들어볼게요. 중심 잡기 힘든 동작이에요. 코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손은 귀옆에 두고 스쿼트하고 한 다리 무릎 들어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해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스쿼트할 때 호흡 마시고 터치하며 내쉬어주세요. 엉덩이 뒤로 밀며 스쿼트하고 엉덩이 힘으로 올라올게요. 무릎은 복부 힘으로 들어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어 같은 쪽으로 사이드 런지 두 번 내려갔다가 중심 이동하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사이드 런지 내려갈 때 무릎은 밖으로 보내고 엉덩이는 뒤로 밀며 내려가 주세요. 중심을 확실하게 이동하며 복부 힘으로 무릎을 들어 힘있게 트위스트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사이드 런지 두 번 내려갔다가 중심 이동하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해주세요. 무릎을 밖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발도 15도 정도 열어서 사이드 런지 내려갈게요. 힘든 동작이에요. 자세가 틀어지지 않도록 복부 계속해서 힘주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중심 좌우로 이동하며 펀치 해볼게요. 가운데 줄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무릎을 구부려 상체 숙였다가 중심 이동해서 반대쪽 펀치 해주세요. 중심을 확실하게 이동하며 펀치는 힘있게 뻗어볼게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스쿼트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할게요. 손 기옆에 두고 하체에 집중하며 스쿼트하고 사이드 킥 해주세요. 킥 찰 때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최대한 무릎을 정면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킥 쳐볼게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호흡 마시며 스쿼트하고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두 손 아래로 내리며 내려 스쿼트하고 두 손 앞에서 뒤로 돌리며 다리도 옆으로 보내볼게요. 팔로 크게 원을 그리며 내려 스쿼트하고 다리 열어볼게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조절하며 끝까지 해볼게요. 다리 넓게 열고 사이드 런지하며 두 손 발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두 손 귀 옆에서 들었다가 사이드 런지 내려가며 발 터치해볼게요. 호흡 마시며 사이드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내쉬어주세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